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덕분에 1985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들의 순매수 덕분에 547포인트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힘을 잃은 종목, 죽어있는 종목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코너죠. 샘플러스 이드코멘트와 함께 오늘도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드코멘트님께서 심폐소생시켜줄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도 시장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상황이죠. 오전에 우리 생활카피뿌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5일선과 60기평이 우하향이 되면서 단방에 돌파가 가능한 그런 지수가 돌파 가능한 영역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강력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상당히 양호한 넘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현재 구간의 지수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종목이 되겠죠?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우리 CDPR에서 심폐소생해드린 종목.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심폐소생을 좀 해드렸죠. 하지만 오늘 3% 정도 장중에 상승하는 흐름들, 그리고 삼성 SDS나 루멘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 3% 정도 장중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나 기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바이오, 제약, 메이톡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의 패턴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나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어떤 그 수익률적으로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을 좀 잘 하셔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 시장 상황이 올해보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시 내년을 대비하는 우리 CPR의 시청자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못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지치고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우리 시청자분들 CPR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전략과 전술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CPR에 대한 상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3153-2611번, 다시 2번 인터넷 게시판 오늘장 내일장에 이드코의 CPR 상담 코너를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 하나가 좀 올라왔는데요. 상당히 조금 아쉬운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사연부터 읽어보도록 해보면, 예전에 NC소프트를 팔라고 하셨을 때 못 팔아서 지금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의 이익 중인데 바로 멘토님께 여쭙고 매도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채택 좀 해주셔서 도와주세요. 평균 단가가 16만 2천 원, 16만 2천 원의 비중이 30%입니다. 라고 NC소프트 상당히 좀 익숙한 그런 종목이 되겠죠? 우리 상한가팩토리를 통해서 약 3개월 정도 끌고 가면서 이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일단 NC소프트를 제가 일단 매도 사인을 언제 지었냐면은 16만 5천 원 정도, 그죠? 16만 5천 원 정도 이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일단 1차적으로 드렸습니다. 매도 사인을 드리고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이 조금 나아졌었는데요. 게임주 중에서 가장 이 NC소프트를 매수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게임주 중에서 가장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재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지난달에 막을 내린 지스타에서 어떤 그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NC소프트를 거대하게 어떤 그 만들어준 그 리니지의 새로운 버전이 되겠죠. 리니지 이터널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어떤 그 상존하게 되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상승시킨 그런 요인이 되겠는데, 그러한 요인들이 NC소프트의 수급 주체를 변화시킨 요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기관들의 매도세, 그리고 공매도와 대차장고, 이런 것들의 급증을 인해서 상당히 좀 곤욕을 치렀던 NC소프트가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NC소프트의 수급 주체가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게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화요 시장 같은 경우에도 NC소프트의 주가가 3% 정도 상승시킨 주된 어떤 그 수급 요인이 기관들, 그러니까 10만 주 정도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어떤 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 상승시킨 수급이 바로 기관들의 매수세였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맥점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일단 현재 구간, NC가 현재 구간에서 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배당이나 연말 배당이나 어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나름대로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양호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4분기에도 이러한 그 리엔지1에 대한 부분 유료화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적인 측면과 영업이익적인 측면들, 이것이 이제 증가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연말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NC소프트를 말씀드릴 때 다른 종목들은 단기성으로 공략을 하더라도 이 NC소프트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3개월 정도 끌고 왔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순환매적인 그런 세파 쪽으로 우리가 상한가팩트를 통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포트 교체의 어떤 그런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종목을 들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물려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이 NC소프트는 홀딩이 지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주봉과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우리가 한번 매도한 이후에 눌림이 나왔죠? 양음양 패턴으로 주봉 차트에서 눌림이 나왔고, 재차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저항벽들을 돌파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 일단 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200일선에 부딪히는, 이런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은 일정 부분 있겠지만은,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아직까지의 어떤 그 보조 지표들, MACD 오실레이터라든지 어떤 RSI의 이런 보조 지표들이 상승 구도로 아직까지는 들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재평가의 기회를 가격적으로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것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19만 원 정도까지 개인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은 단타를 치지 마시고 우직한 어떤 곰처럼 맞다를 길게 잡고 조금 더 롱런의 관점으로 이 종목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일단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그 물량 그대로 그리고 신규 매수 대기자분들께서는 이 NC소프트를 한 16만 5천 원 정도의 매수를 하시되 처음에는 매수를 하실 때 10%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10% 이렇게 상승물타기 하는 그런 전략으로 물량을 늘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셔서 아직까지 재료가 남은 NC소프트 이 종목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드코멘토님께서는 NC소프트를 심폐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이드코의 CPR에서 여러분들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 상담 코너 아니고요. 그 종목에 대한 적정 매수가까지 잡아주시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드코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에 양태준 대리님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달 제일모직 상장을 앞두고 공모주 시장에 조단위의 뭉칫돈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상품 시장에서는 22회를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18일 제일모직 상장을 앞두고 한국 증시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월봉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박스 하단에서 박스 상단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즉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점을 확인을 하고 좀 상승 기조에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 정도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좀 진행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박스 하단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대형주를 중심으로 박스 상단으로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박스 상단은 한 2,030포인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이제 배당 시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좀 대형주 장세가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좋게 보는 것은 또 22 통화정책인데요. 금일 저녁에 좀 시작이 되는데 금일 회의를 포함해서 향후 좀 예정된 그 22 관련 이벤트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기대를 할 만한 것들이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금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좀 좋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22 총재가 추가 이제 부양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었고 또 유로조에 대한 뭐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22의 추가적인 통화 완화에 22가 이제 통화 완화에 좀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 당분간 좀 힘을 실어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같은 장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좀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의 여건이 좋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수익 구간인 종목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조정이 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뭐 운수 장비라든지 서비스업 등의 좀 매수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전략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를 좀 편성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큰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양태준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김지욱 매토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작에 앞서서 어제 소개해 주셨던 중앙 백신과 금호 타이어, 마이크로 컨택솔과 인터파크까지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종목 중앙 백신입니다. 예, 중앙 백신 역시 오늘 또 올라갔네요. 예, 이 종목은 뭐 여러 번 좀 성공하는데 진짜 뭐 믿고 쓰는 백신인 것 같습니다. 16,000원 근접 시에는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고 18,000원, 19,000원 그 사이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당분간 이 박스권 매매 전력하시면 짭짤한 뭐 수익이 좀 예상이 되고요. 예, 급증하는 뭐 실적 대비해서 뭐 밸류 부담이 그렇게 뭐 높지는 않은 구간입니다. 외인 기관도 이미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예, 지금 주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박스권 매매 전략이 가능한 거고요. 앞으로 뭐 더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네,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 11,000원 이하에서 예, 매수로 대응하시고 12,500원을 좀 목표가로 예,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뭐 좀 있으면 워크아웃 졸업은 확실시 되고요. 예, 그에 따라서 뭐 신용 등급도 예, 당연히 좀 올라갈 거고 그에 따른 예, 금융 비용. 예, 금호타이어의 그런 가장 문제점이었었던 그 부채가 많은 부분 때문에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했는데. 신용등급이 상향하게 되면 금리를 쌍금리에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금융비용이 예, 굉장히 좀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또 영업이익이 당연히 또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저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예, 자동차 수요 및 그런 뭐 이용률 예, 급증하게 되고 당연히 예, 타이어 교체 수요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 그 여건상은 예, 대외 여건상으로는 뭐 안 올라가기도 굉장히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입니다. 예,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도 12,000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좀 매수 쪽으로 한번 보시고, 한 14,000원,
뭐 근접 도달했을 때는 매도로 대응하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여전히 뭐 유효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SSD 시장은 이제 뭐 시작인 단계고요. 성장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실적 대비해서는 뭐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PR로 따져보면 대략 좀 뭐 지금 8배에서 9배 정도 예, 반도체 업종 치고는 예, 굉장히 뭐 그렇게 뭐 비싸지는 않은 구간입니다. 예. 그리고 뭐 현 주가 대비해서 내년도 예, 예상하면 뭐 지금 한 30% 정도는 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예, 인터파크입니다. 오늘 뭐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9,500원 이하에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예, 실적에 그거 비해서 주가는 좀 과도하게 좀 빠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조정을 좀 충분히 거치고 뭐 차트를 좀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11,000원 정도까지 예, 장기 평선인 뭐 121선까지는 한번 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공략주들 리뷰해 봤고요. 오늘장 단기 공략주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예,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바이오랜드입니다. 얼마 전에 이거 했었는데 그때는 그 이후에 좀 조정이, 뭐 기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뭐 별다른, 예, 예, 성과는 못 거뒀는데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잘 올라가는 지금 단계고요. 원료의약품인 화장품, 예, 재료업체고, SKC에 인수가 된 다음에 아무래도 뭐 재료 소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중국 쪽 이제 뭐 투자를 했던 부분 이제 결실을 맺는 지금 상황이고요. 예, 뭐 최근 중국 업체에 뭐 대형 공급 계약을 예, 체결을 했습니다. SKC의 그런 미래 성장 동력으로 예, 선정이 되면서 장기적인 뭐 성장 발판을 지금 마련한 상태고요. 예, 바닥권, 예, 탈출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는 26,000원, 예, 설정해드리고요. 지금 구간도 뭐 그렇게, 예, 22,650원이라면 크게 무리는, 예,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 종목은 좀 생소한 종목인데, 예, 모터력이라는 종목입니다. 그, 자동차 부품주고요. 특히 뭐 LPG 연료 분사 장치를, 예,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3분기에 뭐 자동차 업체들이 뭐 전반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예, 나름대로 실적이 좀 선방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예, 조금은 성장했습니다. 국내 시장은 뭐 거의 뭐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앞으로 뭐 중국 베이징 자동차 그쪽 택시에 그런 동사의 그 직분사 키트가 전면 채택되면서, 내년도에 어떤 성장 발판, 국내 머물러 있었던 부분이 이제 내년도 그런 성장 발판을 좀 마련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한 30, 40% 이상 좀 조정을 예, 받고, 이제 좀 올라오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11,500원을 좀 저점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예, 마지노선 잡으시고, 13,800원까지는 한번 예, 반등 기대해 보셔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예, 진양홀딩스입니다. 진양홀딩스는 이전에 뭐 이 종목도 좀 한번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예, 그럼 중소형 알짜 지주사로서 뭐 진양화학과 뭐 진양사업, 그 진양폴리우레탄을 예, 두고 있고요. 예, 3분기 에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6% 이상 뭐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업체 진양화학 쪽이 좀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쪽이 괜찮고요. 매출 자체는 올해 전체적으로 5% 대비의 그런 좀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뭐 수익성은 예 조금 소폭 개선됐습니다. 8%에서 예 9%로 개선이 됐고요. 그런 안정성 때문에 뭐 끊임없이 기관 및 그런 외국인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쪽은 뭐 오르나 내리나 계속해서 좀 예, 매집을 하고 있고요. 뭐 단가를 봐도 막 4,000원 초중반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 자체를 예, 계속 좀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좀 5,000원대 한번 좀 돌파를 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5,000원 이상에서 한번 좀 매도하시는 예, 그런 전략을 갖추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예, 풍국주정입니다. 풍국주정은, 예, 소주 원료 만드는 주정업체고, 이 종목도,
지난번에 한 번 정도 언급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10월달 초반에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이후로 한 30%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잘 받은 상태입니다. 그때 최초에 뭐 추천했었던 그 단계까지 지금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던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 주가 빠지면서도 외국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수급이 들어왔고요. 예, 크게 뭐 물량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중국 쪽에 최근에 뭐 한류바람으로 뭐 소주가 중국 쪽에서 소주를 대륙인들이 좀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뭐 10% 정도 안정적으로 그냥 성장을 하고 있고요. 3분기에도 뭐 실적 나왔는데 예상대로 10% 정도 예. 그런 성장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뭐 이런 주정업체가 좋은 점은 이제 계산에 선다는 점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좀 매출을 보여주고 수익성을 낸다는 게 그저 안정적이라는 점이 가장 예, 매력적인 부분이고 예, 배당도 좀 많이 해주는 회사로서 예, 연말 뭐 배당도 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만 원대라면 충분히 한번 좀 예,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요. 예, 여기서는 뭐 기술적 반등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500원까지는 무난한 예, 반등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업황의 종목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이오랜드와 모토닉, 진양홀딩스와 풍국주정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중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윤성의 후광통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한타 증권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시장도 좋은 편인데요. 저 중국 시장 상황 어떤가요?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지만 중국은 훨씬 더 좋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가 2.17%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강세장의 초기 진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초강세장으로서 2007년도까지 다이렉트로 증시가 강세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가면서 초기에 금융주들부터 갔었고요. 건설주들과 인프라 쪽이 강세를 띄었고 그다음부터는 조선주라든지 이제 생산주로 넘어갔었는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비재까지 움직였습니다. 지금 중국이 금융주가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업종별로 보시겠는데요. 오늘 중신증권, 중국에서 가장 큰 증권사인데 상한가를 갔습니다. 증권회사에서 가장 큰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초강세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원래 증권주를 주식을 할 때는 T플러스 1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당일 결제로 규제가 바뀐다라는 그런 초강력 호재가 또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신증권이라든지 화태증권이 초강 또 시가총액 큰 증신증권 같은 경우가 상한가의 모습에 지금 안착을 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은행주도 강세인데요. 초상은행이 8.6%입니다. 초상은행은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탑 은행인데요. 이렇게 큰 종목이 상한가를 났다는 것은 지금은 강세장이고 큰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지금 뭐 철도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IT 쪽에서 항생전자가 상한가, 북경 용호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가가 초대형 우량주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소개해 주셔야 되겠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주들이라든지 그런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특히나 움직였던 것들이 이제 증권주 위주로 좀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복성의학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은행이라든지 증권주를 따라잡기 힘들다라고 하면 우선은 제약주들, 특히나 헬스케어 쪽은 막대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
급격한 고령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의료보장 시스템도 잘 돼 있지 않아서 병원을 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됐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의료보장이 상당히 잘 돼 있으면서 앞으로도 복성의약 같은 중국의 헬스케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의약품 제조, 그다음에 유통과 의료장비 또한 병원 서비스를 하는 복성의약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복성의약 같은 경우는 병원을 M&A를 하면서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병원의 폭발적인 환자의 급증으로 인해서 복성의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복성의약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후광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위해서 강연에 오신다고요? 예. 일시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위치는 유한타증권 본사 5층입니다. 우선은 본사 5층으로 오시면 되고요. 내용은 후광통에 대한 투자 전략, 특히나 초강세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사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유한타증권 본사는 을지로 있고요. 5번 출구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나른하실 텐데요. 내가 잘못 틀었나 채널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김선진 멘토가 자리를 조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우게 된 바 제가 대신 제 소리 좀 더 낮죠?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자, 이상루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 좋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사실상 이렇게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급등했던 애들과 오늘 오르는 애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먼저 오르는 게 좋은 거죠. 그럼 어제 올랐던 것은 또 오늘 조정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세 연속성적인 부분 자체가 요즘은 상당히 찾기 힘든 시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른 종목군들은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어제는 주도주 패턴들이 올랐다고 판단하신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시장의 주인공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그죠? 그 주인공들이 바로 개별주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키 맞추기 시장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개별주 장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거기에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크게 이루어진 시장의 분위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의 수급에 100점 관련주는 어떤 게 있을까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LG 사랑해요 LG네요. LG. 자, 두 번째는 KB금융. 자, 국민은행이죠. 자, 세 번째는 KG이니시스 KPA가 출시가 됐죠. 자, 네 번째는 현대엘리베이터. 여성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현정은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YG 엔터테인먼트 힐링 캠프에서 양현석 대표가 나왔었죠. 자, 이렇게 다섯 개 종목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LG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LG. 자, LG 보겠습니다. 자, LG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조금 밀리는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다, 그죠? 외국인의 수급이 좋았었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일단은 LG가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이유는 뭘까요? 어느 정도는 바닥권 영역이 확인되는 단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바닥이 확인되는 단계냐면, 자, 여기 포인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 포인트. 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굵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굵게 됩니다. 요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였나요? 자, 기술적인 부분인데. 자, 돌파가 이루어졌다, 그죠? 돌파가 이루어질 때 뉴스는 어떤 거였죠? 바로 회사의 가치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회사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을 했고, 어떤 가치가 바뀌었냐, 실적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자, 여기에서 회사의 가치가 실적인 부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지가 나타나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올리는 세력은 누굴까요? 바로 외국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LG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오늘은 소폭 지금 약보합권의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시세의 연속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자, 국민은행이죠.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예. 자, 그 국민은행, 자, 비리가 많았습니다. 뭐 개인정보 유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자세히 보시면 은행주들이 대부분 다 반등에 나서고 있어요. 자, 한국금융지주, 우리은행, 하나금융지주, BS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은행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은행주들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바로 배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위험 속에 안전함을 찾자. 자, 위험한 주식시장이 위험하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거기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목은 은행주가 될 수 있겠죠. 자, 가계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에 대한 부분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민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계 대출금에 대한 부담금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대출금이 높아졌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KB금융과 같은 은행주들이겠죠. 자, 대출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거죠. 그 상품적인 베네핏 자체를 이용을 하면서 올릴 수 있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KB금융지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KB금융 같은 경우에 요 자리죠. 요 자리를 기점으로 38,800원이 상당한 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매도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모습.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저는 이 KB금융은 더욱더 큰 폭의 상승을 이루지 않겠나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로 대출된 거 없어요. 좀 더 기다려보시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KG이니시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가 많네요. 세 분 다 연속 영어네. 자, 오늘 8.8%가 올랐습니다. KG이니시스. 자, 누가 추천했습니까? 자,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있죠. 자, 그러면 KG이니시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KG이니시스가 오늘 크게 오르는 이유 중에 한 개,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KPay라는 부분, 신제품을 출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카카오톡이 어느 정도 결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KG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예. 자,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오르는 단계인데, 카카오톡에서 그 카카오페이를 출시하면서 우리가 어떤 점이 부각이 됐었죠? 바로 편의성이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습니다. 아,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KG이니시스 같은 전자결제들 중, 그리고 PG 업체들은 우리는 항상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결제 없이 하고, 우리는 우리도 그러면 간편결제를 하나 만들자. 그게 바로 K페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뉴스 자체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오늘 다시 한번 더 갭 상승이라는 부분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자, 갭 상승이라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갭 상승, 가격의 이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급등이 한 번 더 가능하다. 맞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거기에 대한 KPay 출시로 인해서 실적적인 부분도 4분기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불황형 소비 패턴이라도 어차피 수수료는 똑같이 먹는다. KG이니시스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아니면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비싼 물건을 팔아야지만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PG 업체들 같은 경우 결제 건수가 많을수록 수수료가 많이 남는 구조죠. 그게 조금 다르다는 거. 그러면 싼 거를 구입하더라도 수수료는 똑같이 평가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인데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 57,100원. 오늘 5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얼마 전에 뉴스가 있었죠. 현정은 회장의 방북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실적적인 부분에 개선이 되었고, 거기에 건설주들이 신축을 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그 엘리베이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사회에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바로 안정적인 측면,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안전 불감증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관련 회사들이 자, 설치만 하면 끝! 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유지 보수 관리비라는 게 부과가 되고 있죠. 자, 아파트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엘리베이터 안전 불감증입니다. 자,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 그런 한 달에 한 번꼴로는 엘리베이터 사고가 난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유지 보수 자체가 지금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어느 정도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꾸준한 수익성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으로는 바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한 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할까요? 자, 꼭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만 문자를 꼭 주세요. 꼭 상담 저한테 받아야 된다. 이상로가 아니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만 상담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516님, 크레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크레듀? 자, 크레듀. 매수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자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보다는 좀 더 좋은 가격 권역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사든 아니면 내일 사든 다음 주에 사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갈 수 있는 종목 경우의 수는 한계입니다.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자, 그 갈 수 있는 요건 중에 한계는 바로 자아 개발에 대한 욕구거든요. 그러면 이 크레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삼성 관련 임직원들이 이용하는 교육 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B2B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분위기다라는 거고, 그러나 주가상의 모습을 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욱더 주가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주식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거겠죠. 그 타이밍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가격대는 조금 높은 가격대고, 만약에 이 주가 자체가 조금은 괴리가 발생해서 빠진다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면, 자, 요 가격대. 저는 55,000원대가 깨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깨지면 말고요. 뭐 깨지면 매수를 하고. 자, 대신에 깨지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차라리 그 방법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8516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매수하고 싶어도 조금 참아보세요. 아시겠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한 개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뭐 할까요? 예. 자, 요번에 좀 보이는 게, 예. 왔니? 왔니? 문자 왔니? 여기 왔네요. 예, 좋습니다. 자, 왔니? 한번 같이 볼게요. 왔니? 지금 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매도를 하신 건가요? 잠시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0228님, 0228번님. 자, 왔니? 2913원 매도할까요? 아, 분할 매수를 하셨네요. 물타기를 조금 하셔가지고 조금 불안하신 것 같아요. 2913원 가격이 나올 수가 없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니? 자, 일단은 회사에 대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지금, 테라코타, 그거 싶은데. 자, 이, 맞죠? 예, 네, 맞네요. 자, 이, 여기 보시면요. 요거 기업에 대한 분석을 잠깐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도자기 태양열 타일이 있고, 옆에 보면 테라코타 패널이 있습니다. 자, 테라코타 패널이 뭐냐면, 그 건물 외벽에 보면 요즘은 이제 그 친환경적인 부분을 만든다고 해서 그 테라코타라는 게 이제
진흙과 비슷한 성분의 물질로 해서 벽을 이렇게 칠하는 부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 타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진 않지만 자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신축 건물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완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인테리어와 관련된 기업이다. 그죠? 그러면서 중국 그 상장이 돼 있는 주식 맞죠? 이 주식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완리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지금 조금 망고생을 할 수 있는 가격 권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힘든 상태예요. 자 중요한 단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귀를 쫑긋 여시고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에 사냐면 자 중요한 자리는요 그 자리가 아니었죠. 자 하단 권역 자리인데 자, 이 자리. 자 2,000원권에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맞죠? 2,000원권이 매집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고 자 이대로 안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미냐면 얘네들이 요 가격대 자 그 밑에 요 가격이죠. 예. 박수권 저는 하단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세요. 여기에서 2,745원인데요. 단기 반등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일단은 본전에 나오시고 난 다음에 밑에 가격을 노리세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가격대가 한번 밑으로 찍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높은 가격에 잡으셔서 망고생이 심한 거니까 가격을 좀 더 조절을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가가 왔습니다. 결국에는 갈 수 있는데 잠시 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감안을 하시고 장기 투자는 홀딩하십시오. 대신에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갔다고 하면 2,900원대 반등 시 무조건 이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 개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자 이 227 하나번님이고 자 현대모비스 24만원에 15% 언제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현대모비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현대모비스 자 현대모비스를 얼마에 사셨다고 했죠? 자 까먹었네. 자 24만원에 사셨고요. 자 낙폭과대 종목 하셨습니다. 자 반등 나오는 거 기다려 봐야 되고 지금 자리에서는 요 자리에서 사셨죠. 24만원 되면 자 추세적으로는 지금 그런 긍정적인 추세는 아닙니다. 감에도 구간에 들어왔다가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자리고요. 자 현대모비스 기업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현대모비스가 자, 주로 부품을 판매를 해요. 맞죠? 그 부품 중에서 요즘 어떤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현대모비스가 신규 사업을 진출하냐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이쪽으로 이제 진출한다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 업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맞죠? 그런데 현대모비스만의 그런 특출난 색깔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장 제품이라든지 외장 제품 쪽으로 지금 눈길을 돌리고 신규 사업을 진출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다변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에 계속적으로 신차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내비게이션 옵션으로 넣어야만 그 순정에 대한 내비게이션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이 누구 거다? 바로 현대모비스 거겠죠. 그러나 그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예, 싸제로 달아야겠죠, 밖에서.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매출처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이지만 특출나게 크게 나타날 수는 없다. 왜? 현대차, 기아차를 구입을 해야만 이 순정 내비게이션을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순정 부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캐시카우 시장의 부품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발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봐야 되는데, 그 신성장 동력이 지금은 조금은 부실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나 단기적인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고 이 반등 추이를 노리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얼마까지 보시냐면요. 자, 다 됐어요. 26만원대, 26만원 윗거리 달릴 확률 상당히 높습니다. 그 가격 권역에서 1차적인 이익 실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은요, YG 엔터테인먼트 말씀을 드릴게요. 자, YG 엔터테인먼트도 일전에 뭐 추천을 했죠. 4만원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47,0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왔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맞죠? 뭐 일단 루비통과의 계약 소식이 있고 난 다음에 주가는 빠졌던 상태였고, 자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부분 텐센트와 같이 중국에 대한 부분을 진출한다라는 뉴스도 있고 상당히 좋은 뉴스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바라고 있는 뉴스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뉴스는 다음에 제가 강연회라든지 아니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재료가 미노출된 상태다. 자, 그러면 수급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누가 주인일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차트를 설정을 안 해놨어요. 제가 종목을 틀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뭐 투신이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투신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냐면 금융투자업종을 잘 보세요. 자, 금융투자업종이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12월 3일 그리고 12월 2일 날 또다시 한번 11억 5억 원 도합 16억 원을 베팅을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잡아줬던 거는 바로 이 금융투자업종이었어요. 그러면 그 가격권역에서부터 지금 반등이 나타나는데 자, 이거는 기관이 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올라갈 때마다 어떤 부분이 나타날 수 있냐면 언론을 상당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언론을 어떻게 이용하냐. 자,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요.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중국 사업 기대가 확장감에 또 올라간다는 뉴스 나오고 그런데 별로 안 올라갔어요. 근데 뉴스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 텐센트 얘기 나오죠.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또 계속 뉴스 나옵니다. 사업 다각화, 예? 얘기 나오고, 수급 나오고, 막 계속적으로 부동산 매입 나오고. 자, 부동산 매입도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죠. 뭐냐면,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호재는 남아있어요. 그 호재는 나중에 제가 강연회라든지 아니면 공개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 보세요. 수급 기관이 주인이고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업종 좀 더 자세히 보자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오늘 100점주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얘가 거의 뭐 1등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별표 3개 하도록 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종목 상담 마지막으로 한 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9963번님이 파라다이스 매도해도 될까요? 네, 라고 물으셨는데요. 아, 매수해도 될까요?인데요. 자, 파라다이스 같이 보겠습니다. 아, 오늘 파라다이스 12% 빠졌어요. 아, 우리나라 뭐, 부정금 복합이 그런 거 상관없이 오늘 주가는 이만큼 빠졌어요. 매수해도 될까요? 예,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지금 오늘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중국의 공항 당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제주도에서 카지노를 많이 하는데 그게 지하 경제에 대한 금액이다. 그래서 그거를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뉴스라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자, 그럼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입니다. 자, 그럼 낙폭 자체를 확인한 뒤 바닥이 확인되면 그때는 기업에 대한 가치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중립적인 위치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립적인 시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파라다이스, 제주 워커힐 아니면 서울의 워커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출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고 대신 거기에 대부분이 중국인 인구는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거기에서 꾸준한 매출처가 지금까지 됐고 거기에서 정부 정책으로 용정도에 복합 리조트를 짓는데요. 그럼 주가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좀 더 보시는 전략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저는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대신 시간만 좀 더 길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할까요? 자, 뭐 할까요? 예, 코스맥스 BTI 56,000원에 20% 꼭 좀 전망 부탁드립니다. 자, 동시효과 들어갔고요. 8503번님 코스맥스 BTI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자, 코스맥스 BTI,
자, 코스맥스 BTI가 왜 빠졌나요? 왜 빠졌어요? 자, 빠졌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뉴스 확인하면 되죠. 예. 자, 뭔가요? 예, 채무 보증 소식 있고 실적이란 부분 좀 있고 맞죠? 일회성 비용도 나갔고 그렇습니다. 자, 코스맥스 BTI, 코스맥스하고 다르죠? 코스맥스는 뭡니까? 화장품 관련 업체. 자, 코스맥스 BTI는 거기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사업적인 부분 자체를 분할로 띄운 회사입니다. 자, 그럼 코스맥스 BTI는 앞으로의 성장적인 측면 자체가 강한 기업이고 코스맥스는 같은 계열사지만 이미 캐시카우 시장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 주가상의 흐름 자체는 코스맥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 단기로 볼 때도 코스맥스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앞으로의 성장성적인 측면을 본다면 그때는 코스맥스 BTI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추세적인 부분을 본다면 아직까지 추세가 죽었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거래량을 보세요. 네. 기업이 분할이 되고 난 다음에 큰 거래량 자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닥권역 자체는 다져주고 있고 거기에서 저가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추세는 살아있다. 왜? 바이오에 대한 부분 자체는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고 재료는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존의 시장 자체가 아니라 지금 라이징 스타 시장 자체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평가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대감 자체는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코스맥스 그렇게 작은 기업 아니고 자, 충분히 주가적인 상승은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매수해도 될까요? 했나요? 아니면 매도해도 될까요? 했나요? 자, 이분이 예, 매도죠. 그럼 좀 더 보유하십시오. 좀 더 보유하시고 제가 볼 땐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반등할 수 있냐면 자, 상승 번역에 자, 49,000원 1차적인 목표가고요. 자, 2차적인 목표가는 57,000원입니다. 자. 49,000원까지 일단 무조건 보유하시고 그다음에 그 가격 권역 자체가 돌파가 된다면 그때 57,000원까지 요번에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보면 자, 코스맥스 BTI가 예, 56,000원이니까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아시겠죠? 1차적인 목표가는 달성할 수 있고 2차적인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언제 들을 수 있나, 어떻게 들을 수 있나, 아씨,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강의는 오시면 돼요. 자, 강의는 하는데요. 자, 부산입니다. 요번에 저 또 혼자 갑니다. 자, 스케일이 다르죠. 부산. 자, 서면역 1번, 3번 출구 나오시면 거기에 부산 우리 투자증권이 있어요. 거기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는 종목 상담은 안 받습니다. 저의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년에는 내셔야죠. 그러면 공부하셔야죠. 맞죠? 꼭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김선윤 멘토가 함께 할 겁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마감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1987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48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